오늘은 이데일리온 서영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세요? 네, 오늘 제가 좀 살펴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서진 시스템, 세 번째는 LG 디스플레이, 네 번째는 현대건설 보고 있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전망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우선 삼성전자는 뭐 한국을 대표하는 인덱스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지수의 반등과 함께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의 상승의 이유에서는 최근 뭐 DRAM 가격 에 대한 하락폭이 제한되면서 상승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기대감이 최근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삼성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세계 1위 기술력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점유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파운더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 미국 출장 이후에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퀄컴이라든가 AMD 등이 세계 1위 파운더리 기업인 TSMC에 대한 생산을 의존했 부분들을 어느 정도 삼성에 대한 부분들로 좀 분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파운더리 점유율 역시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 이런 흐름들을 시장이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최근 삼성전자의 수급들을 체크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에서의 매수세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쏠림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전일 우리나라는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200만 주 이상 들어오면서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좀 조정 시에는 좀 모아갈 수 있는 흐름들을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고요. 특히 배당 매력까지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. LG 디스플레이 역시 LCD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가 이제 OLED 산업으로 좀 전환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는 타이거 ETF에서 메타버스 ETF에 편입이 되어 있으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서도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애플에서 XR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OLED 수요 증가도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서는 삼성과 OLED 산업에 좀 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디스플레이의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애플발 OLED 패널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LG 디스플레이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